안녕하세요, 헤딩입니다. 오늘 영상은 첫 번째 가을 룩북이에요. 편하게 입기 좋은 캐주얼 룩이고요. 제가 요즘 레트로하고 클래식한 코디에 좀 꽂혀 있는데 오늘 영상에 많이 담아봤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룩은 귀여운 바인딩 티셔츠에 화이트 데님을 코디했어요. 올가을에 뉴트럴 톤 컬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방을 아이보리로 매서 뉴트럴 코디 분위기를 내봤어요. 저는 아직 낮에는 더워서 이렇게만 입고 나가는데요. 늦을 때는 가벼운 블라우스형 자켓 하나 가방에 챙겨서 저녁에 쌀쌀할 때 입어주면 좋더라고요. 제가 입은 자켓은 모어 프로덕트 제품으로 작년부터 간절기에 잘 입고 있어요. 티셔츠는 이번에 자라에서 구입했는데 너무 귀엽죠? 제가 이런 바인딩 티셔츠 좋아해서 품절 알람까지 맞춰놓고 입고 됐을 때 딱 주문했는데요. 귀여워서 완전 만족했어요. 소재는 얇은 편인데요. 연노랑빛의 밝은 베이지 컬러에 블랙 바인딩 조합이 가을 룩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전 스몰 사이즈로 했는데 이렇게 딱 맞았고요. 사이즈 업해서 모델 컷처럼 여유 있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화이트 데님은 여름에 H8에서 보내주셨던 제품인데요. 올여름 너무 더워서 자주 못 입고 있다가 지금 더 잘 입고 있어요. 중간 정도 두께랑 겨울 되기 전까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지 진짜 핏이 예술인데요. 전 정 사이즈인 스몰 입은 거거든요. 스트레이트 핏인데 이렇게 살짝 여유 있게 떨어져요. 바지 입을 때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흐르는 라인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요거 진짜 딱 예쁩니다. 허리는 하이웨스트인데요. 여유가 있어서 로우라이즈의 그 루즈한 분위기도 살짝 나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코디한 가방. 폴류아의 보틀백인데요. 요렇게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빅백이에요. 앞에서 보면 직사각형인데 사실 바닥은 원형이라 원통형 모양이고요. 되게 부드러운 소가죽을 사용해서 가방이 전체적으로는 빅백이지만 투박하기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노트북 13인치도 들어가는 빅백이지만 무게가 가벼워서 요즘 나갈 때 물건이 좀 많다 싶으면 요 가방에 저절로 손이 잘 가더라고요. 끈은 조절은 안 되는데 숄더로 들 수 있는 길이라 편했습니다. 이제 맨투맨의 계절이죠. 두 번째는 네이비 맨투맨을 입고 화이트 데님 반바지를 코디했어요. 운동화를 신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원마일웨어 외출한다 생각하고 좀 멋을 내서 롱부츠를 신었습니다. 요거 맨투맨 완전 귀엽죠? 크로키장에 품이 넉넉한 루즈핏 스타일이라 전체적으로 좀 귀여운 디자인인데요. 컬러가 캐주얼하기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네이비에 화이트 블루브릭 로고가 딱 들어가니까 미니멀하면서 깔끔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조거 팬츠보다는 이런 데님이랑 코디에 데일리 룩으로 더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소재는 코튼 백인데 텐타 덤블워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할 때 주러듦도 덜하고 뒤틀림도 방지해준다고 해요. 착용감은 부드러워서 맨살에 입어도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맨투맨이라 되게 만족했던 제품이에요. 함께 입은 바지는 브이로그에서 언박싱했던 자라 버뮤다 데님 팬츠인데요. 사이즈 업해서 살짝 루즈하게 선택했더니 착용감도 편하고 요거 하나 딱 입으면 룩의 캐주얼한 분위기를 확 내줘서 좋았어요. 화이트 데님인데 재질은 살짝 얇으면서 부들부들 유연한 편이고요. 밑단이 박음질 없이 커팅된 프린지 스타일이라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나요. 오늘처럼 맨투맨에 입어도 예쁘고 타이트한 티셔츠나 루즈한 니트 다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추억의 코디죠. 예전에 입던 레트로 클래식 폴로 스타일로 코디해봤어요. 루즈한 핏에 스트라이프 긴팔 폴로 셔츠를 입고 네이비 반바지를 매치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벨트에 브라운 컬러 크로스백으로 클래식한 코디를 완성했어요. 스트라이프 폴로 셔츠는 요번 자라 가을 신상인데요. 요런 종류의 폴로 디자인이 원피스랑에서 몇 개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요 긴팔 셔츠 컬러감이 완전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요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딸기 우유 색이랑 풀색 줄무늬가 되게 귀엽고요. 카라랑 소매엔 화이트 컬러가 들어갔는데 요게 딱 클래식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소재는 진짜 부들부들해서 착용감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추리닝 반바지에 편하게도 잘 입을 것 같아요. 투빙에서 여름에 보내주신 검은색 고무줄 반바지랑 입었더니 너무 귀엽죠? 넣어서 입어도 좋고 이렇게 빼서 입어도 예쁩니다. 오늘은 레트로한 분위기 맞춰서 네이비 반바지랑 코디했는데요. 이 반바지는 시엔네 부티크 제품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세 컬러 깔별로 모두 가지고 있어요. 오늘 입은 네이비는 요번에 구입했고요. 반바지는 앞에 핀턱이 잡혀 있어서 품이 살짝 넉넉하고 소재가 탄탄해서 입었을 때도 모양이 딱 잡혀 있고 착용감도 완전 편해요. 그리고 한번 워싱이 돼서 컬러가 완전 쨍한 네이비가 아니고 몇 번 입은 듯한 빈티지한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티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어떤 상의에 입어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딱 내줘서 되게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네 번째는 니트 코디예요. 짙은 옐로우 클롬 니트에 블랙 진을 코디했고요. 가방은 아이보리 컬러, 신발은 베이지로 배치해 전체적으로 컬러를 좀 더 부드럽게 믹스해봤어요. 반팔 니트는 컬러가 너무 예쁘죠. 살짝 톤 다운된 짙은 옐로우인데요. 실이 볼드하고 굵은 짜임의 니트랑 만나니까 뭔가 계란처럼 더 따뜻하고 귀여운 분위기가 났어요. 니트는 자연스럽게 몸에 축 떨어지는 무게감이고요. 니팅이 굵긴 하지만 반팔에 허리에서 잘라지는 크롭 기장이라 덥거나 답답해 보이진 않아요. 컬러가 확 튀어서 오늘처럼 데님에 하나만 입어도 예쁘고요. 반바지나 미니스커트에도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함께 입은 데님. 요것도 올 가을 겨울 교복 예약인 핏이 너무 예쁜 데님인데요. 역시 앞에 보여드린 화이트 데님처럼 전체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건 스트레이트 핏은 아니고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살짝 둥그런 쉐입으로 귀엽기도 하고 멋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전 오늘 니트에 캐주얼하게 입었고요. 모델 착용컷처럼 진주 목걸이에 구두를 신고 시크하게 코디해도 예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허리부터 엉덩이 밑까지 요 미디가 좀 길고 납작하게 나와서 좀 더 날씬해 보이고 핏도 더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발은 아떼의 이번 가을 신상인데요. 딱 봐도 되게 가을가을하죠. 이렇게 납작한 플랫슈즈이고요. 앞코는 스퀘어넥으로 길쭉하게 파인 발등 쉐입까지 미니멀하고 담백한 분위기가 나서 오늘처럼 데님이나 반바지, 단색 원피스 다 잘 어울렸어요. 소재는 양가죽으로 엄청 부드러워서 이렇게 신발을 막 구겨도 될 정도이고요. 신발 안쪽엔 완전 푹신하게 쿠션도 있어서 맨발에 그냥 착용했을 때도 발이 아프지 않고 편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발 사이즈는 235인데 이렇게 막힌 건 보통 240을 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40으로 했는데 좀 크더라고요. 사이즈 업하지 마시고 그냥 발 정 사이즈 선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네 가지 있었는데 연베이지를 했더니 어디든 신었을 때 가을룩 분위기를 내줘서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 레트로하게 청청으로 입어봤어요. 가을 됐으니 또 청자켓 하나 장만해야겠죠? 오버핏 청자켓은 많이 가지고도 있고 왠지 좀 재미없는 느낌도 들어서 이번엔 베이직한 디자인에 딱 맞는 데님 점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완전 클래식하게 청 미니스커트를 코디하고 양말에 메리제인 슈즈를 신어 귀여운 분위기를 더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입었더니 기분 전환도 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자켓은 자라 가을 신상인데요. 사이즈 업해서 미듐으로 했는데 딱 맞았어요. 스몰로 했으면 좀 작았을 느낌. 소재는 살짝 두께감도 있고요. 데님의 그 빳빳한 느낌이 살아있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은 나더라고요. 오늘은 미니스커트랑 청청으로 입었는데 롱 데님이나 롱 데님 팬츠랑도 다 잘 어울렸고요. 특히 패턴 원피스 위에 이거 하나 딱 걸쳐주면 너무 예뻤어요. 청치마는 투빙에서 여름에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중간 정도의 두께감에 진청이라서 사계절 쭉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핏은 아주 살짝 A라인으로 워싱도 깔끔해서 오버스럽지 않고 담백한 느낌이고요. 허벅지 중간 정도 기장인데 다리도 딱 예뻐 보이게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무드라서 유행 타지 않을 디자인이고요. 맨투맨이나 블라우스랑도 잘 어울리고 좀 더 추워지면 가죽 자켓에 롱부츠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오늘은 레트로하고 귀여운 분위기를 더하려고 메리제인 슈즈를 신었는데요. 요것도 아떼 이번 가을 신상 슈즈인데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귀여운 메리제인인데 비브람 솔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고무 밑창을 대서 약간 믹스매치된 유니크한 분위기예요. 밑창도 두꺼운데 속굽이 또 1cm 정도 들어가서 굽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신발 자체는 무게감도 있고 좀 볼드한 느낌인데 신었을 땐 착화감이 좋고 안정감도 있었어요. 재질은 탄탄하면서 살짝 광택이 도는 고급스러운 소가죽이고요. 역시 안쪽엔 쿠션이 빵빵하게 들어가서 발도 엄청 편해요. 이건 정 사이즈보다 반치수 크게 나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40 했더니 좀 많이 컸어요. 근데 스트랩이 이렇게 잡아줘서 저는 그냥 신고요. 여러분은 혹시 선택하시려면 정 사이즈 하시면 여유 있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헤딩 룩북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죠. 가을에도 포기 못하는 바이커 팬츠 코디입니다. 오늘은 오버핏 맨투맨의 나일론 백을 코디해 편하게 입어봤어요. 바이커 팬츠는 사계절 내내 잘 입고 있는 부드러운 레깅스 스타일인데요. 자라에서 예전에 구입했는데 품절됐다가 이번에 컬러 다양하게 다시 나왔더라고요. 길이도 적당하고 쫀쫀한데 착용감이 편해서 강추하는 제품이고요. 이건 추워서 반바지 못 입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입을 것 같아요. 집업 스웨셔츠는 이번에 던스트에서 구입했는데요. 남편이랑 같이 입으려고 엑스라지 사이즈를 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105 정도 입는데 이거 딱 맞았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아주 오버사이즈입니다. 근데 레깅스나 반바지 위에 입기에 원피스 같고 좋더라고요. 컬러는 오트밀 멜란지인데 딱 가을에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색상이고요. 브라운 컬러로 작게 던스트 로고가 있는데 이거 완전 귀엽습니다. 보통 집업을 내려서 입었는데요. 끝까지 쭉 올리면 스포티한 느낌도 더 나고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재미있게 코디할 수 있는 옷이었어요. 여기까지 올가을 첫 번째 룩북이었어요. 다음 룩북도 바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편은 출근룩 분위기로 포멀한 스타일을 들고 올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